다행히 오늘은 눈썹 경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레전드 매치입니다. 레전드 매치. 오늘 이거는 GG. 네, 제가 나갈게요. 이건 제가 나갈게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안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와, GG. 와, 근데 유영진이 타이밍 진짜 각이 좋고 컨이 너무 좋다. 그러면 GG 나오겠는데 GG. 잠순 형패인데요, 저기로. 냉정하게 아까운 경기는 조일장 경기 말고 도대체 조일장은 다 이긴 건데 너무 아쉽게 진 거고 조일장 말고는 아까운 경기가 단 1도 없는데? 어 잠깐만요. 왜요? ASL 시즌 1 결승전 리매치네요. 3대 0이었죠. 예. 그때 리매치긴 하네요. 그때 3대 0을 어찌 보면은 사람들 몇만 명 앞에서 3대 0 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근데 원래 김윤중 선수가 예. 한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타크래프트의 안티다. 이 선수가 이길 때는 전부 다 대떡으로 이기고 질 때는 대떡으로. 그렇죠. 줘요. 그래가지고 흥행을 예. 좀 많이 말아먹었죠. 그래서 흥행을 말아먹지. 진짜 이 선수 진짜로 다 말아먹어. 국수장인이에요. 국수장인. 다 말아먹습니다. 다 말아먹어. 김윤중 같은 지진대. 아, 탱크가 안 죽어요. 이거 마인 대박이라도. 와, 이거 리버라도 터졌으면 모르는. 리버 터져갖고 탱크도. 와. 와, 까다롭네. 마인. 와. 와, 고도준 전재민 김윤종이 개 암적인 같은 새끼들. 와. 와, 존나 역겹다. 씨발 디코하기도 싫다. 개 역겨운 새끼들. 와, 근데 윤중이도 너무 심하다. 진짜 질 때 경기력 보면 벌레 새끼가. 이 새끼가 진짜 제일 쓸모없는 벌레라니까. 씨발 김윤종 개 쓰레기 새끼. 와, 질 때 경기력 봐. 이 미친년. 와, 이 새끼 진짜 창원이나 부산 살았으면 지금 씨발 차에 시동 걸었다. 이 개새끼 진짜. 무슨 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틀 동안 씨발 우리 몇만 개를 기부하는 거야 이 병신 새끼들아. 니들 뭐 세금 많이 나와? 세금 처리해야 돼? 아니 이틀 동안 몇 개를 빨린 거야 대체? 야 윤중아. 네. 아니 너 그래도 우승자 출신인데 너 K리그 할 때마다 걸레 소리 듣는 거 자존심 안 상해? 너 진짜 방금 경기력 걸레였다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와, 그 와중에 치킨에 씨발 시원한 콜라 먹으러 가 앞에 컵에다가 얼음 담아놓은 거 존나 아깝네 씨발 더러운 새끼. 아니 그리고 너 대가리가 존나 일자 대가리인 게 너 최우선이랑 할 때 홍덕 빌드로 이겼다고 그것도 그대로 또 그거 쓰냐? 기석이가 그거 안 받겠어? 야 이 병신 새끼야 혼잣말로. 어 이거 홍덕 빌드 처음 써봤는데 좋네? 홍크덕크 빌드 한번 해봤는데 홍덕 빌드 땡땡 포지 뭐야 이거 좋은 빌드야 이거? 그거 그대로 하고 자빠졌다 개 병신새끼 프로게이머란 새끼가. 아 너 대가리에 독만 찼냐 씨발 독뚜껑이 새끼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니 왜 그러는데 진짜? 아니 윤정 옵저버 뜨면 기본적으로 상대방 유닛 움직임 체크하러 가는 게 기본 아니야? 야 게이머고 우승자 출신은 리버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잡히면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 잡는 거 기본 아니야? 아니 그 기본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거는 씨발 강덕구다 하겠다 미친 새끼야. 아 윤중아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아 지금 몇 개가 빨리는데 네 삽이 아니라고 대충 하는 거야? 어? 너 이 씨발 새끼야 네 삽이었으면 처음 프로브 움직임부터 달랐겠지 개쓰레기 돈에 미친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죄송합니다. 일장아 왜? 컨디션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컨디션 관리 좀 잘해. 모약이라도 하나 채워줘? 지어 먹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네. 체코디. 예. 재민아, 너 씨발 뭐 나한테 시위 아니야? 너도 개 역겨운데 네 면상 밑에 있는 그 역겨운 새끼 뭐야? 네 가슴팍에 지금 뭐 달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내일 내가 2,000개 태워줄 테니까 이 멤버 그대로 한 번 더 하자. 지면. 개인 사비 2,000개 나한테 태워. 형제님 근데 저 내일 종채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시즌이라 두 목숨까지 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 아 근데 잘하니까 확실히 바쁘네. 윤정아 넌 안 바쁘지? 예 형님.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스타 일적으로 좀 바쁜 거 좀 보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뭐 물어보면 아 형 나 4강 해야 돼. 나 결승 해야 돼. 미친년이 AST에도 그냥 첫 버스만 타고 노쇼로 딴 개 미친년아. 네가 트리플 크라운이야? 니가 트리플 크라운이야? 양심 있으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지 마! 개쓰레기 새끼야! ASL 시즌1도 대떡으로 말아쳐먹은 새끼! 질 때는 4대떡으로 주고 이길 때는 3대0으로 주고 지랄 연병을 잡아! 너 뭐 씨발 스타 팬들이랑 뭐 원수 졌니? 뭐 전생에 원수 졌어?
내일 지성이 시간 보고 안 되면 그냥 오늘 6명 멤버 그대로 해서 해. 오케이? 어, 내일 일정 있습니다. 저도 저 신맵 만드는 거 신맵 내일 맵 나와가지고 테스트 있습니다. 아니 씨발 같은 프로게이머인데 한 새끼는 신맵 도움 주고 한 새끼는 뭐 포스트 시즌을 하는데 나머지 두 새끼는 뭐야? 윤정아 넌 또 아 넌 또 내일 어 넌 또 방송 켜가지고 또 씨발 한 새끼 잡고 멱살 패다가 또 어? 역행만한 룰렛 돌려가지고 또 이제 별풍 빨고 치킨 먹고 또 카트하고 또 씨발 징배 도망하면서 욕풍 뜯고 뭐 연병하겠네? 윤중아 대단하다 씨발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걔 역겨운 새끼. 아 김윤중 이 와중에 치킨 식는 거 고민하는 거 존나 역겹다 씨박 새끼가. 아니, 치킨 진짜 안 시켰습니다. 치킨 안 시켰습니다. 지성아 너 내가 나중에 코칭 한번 해줄게. 너 오늘 윤중이랑 게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 윤종이 형이 바탕이 간 줄 알았습니다. 윤종이 족밥 아니다. 우승자 출신이야. 김윤중이랑 전윤종이랑 똑같이 하지마.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 다르니까. 에르메스랑 시장통에 파는 삼선 슬리퍼라고 생각해. 그 정도 차이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계산하자.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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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CK의 컨셉은 네. 바로 잭팟 CK입니다. 잭팟 CK. 잭팟이면 대박을 예. 노린다는 건가요? 잭팟 CK인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본인이 저한테 배당을 튕기는 거예요. 뭔가요? 이긴다에 원하는 금액만큼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 금액을 받아요. 네네. 근데 지면 저한테 곱하기 2로 줘야 돼요. 어, 이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잭팟이 선수들 잭팟이 아니고 제 잭팟이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 김윤중이 오늘 상대방을 잡았는데 이길 확률이 있다 10만원을 튕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10만 원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윤중 씨가 이기면 김윤중 씨가 10만 원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윤중이 지면 저한테 20만 원 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기면 10만 원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땡큐네요. 네. 근데 지면은 그냥 역으로 20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를 걸지는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16이 너무 기나 둘, 넷, 여섯, 여덟. 오늘 여덟 명이라서 16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하고 있어요. 이 새끼 개끄지니까 300개 하자. 오케이 하긴. 개끌뱅이 새끼. 300개. 어, 일단 철기대 나오죠. 쥐지 조일자. 조일장이가 와, 와 진짜 잘한다. 고도준의 경기를 바로 못 마시켜 주네. 이 너무 아쉬워. 쥐지 아. 오 3대 1 철기 중계. 3대 2입니다. 이거죠. 알아요. 씨발 3대 2라고 했어. 자 맵은 이클립스고요. 독두꺼비 대 항소개구리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히드라 여기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 게이트를 무조건 줘야 되는 사이즈거든요. 오 그래도 바로 뗐을 때 게이트. 질러. 아 이거 아빠 한번 세게 한다라고 질러 아빠, 뭐하죠? 질러 한 마리 종이 있네요. 왜죠? 왜 와? 오 그래도 육질러. 어 이거는 좋은 사람. 김준 잘 썼어요. 김준 잘 썼어요. 오 질러 뭐 7까지. 오! 아! 아씨. 이러면은 위알이 당하는데? 아 그래도 프로그로 이러면은 히드라예요. 근데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히드라가 중요해요. 김성대는 지금 저글링 와리가리 하면서 저 포토 점사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김윤중이 얼마나 야물딱지게 맞냐 그 싸움이. 왜냐면 김윤중이 지금 투질러 좋아요 움직임. 투포토 지금 근데 투질러 뛰면은 히드라 보죠. 히드라만 보면은 포토 낮으면 돼요. 아 근데 아 왜 아 이거 아닌데 이거 김윤중 아닌데요. 아 이러면은 포토 다 아시죠. 아 포토 깨지면 안 되는데 안 깨지나. 포토 지어야 돼요. 지금 포토 지으면서 실로 시간 벌어야 돼요. 아 이건 근데 저 히드라 학살하는 각인데. 프로보드 나와야 돼요. 프로보드 나와야 돼요. 지금 가스 다 빼고 포토만 어떻게 지으면서 다 다시 두드러 패면 되거든요. 그쵸. 잠시만요. 멀티댄스인가. 포토만 지어지면 포토만 지어줘. 아 근데 애매한데. 빡세다. 어 근데 질로 두기 공방해주고 있고 있죠? 어떻게든 포토만 지어지면 다섯이 좀 학살하고 있거든요. 아 왜 질럿이 왜 다섯이 안 때리고 있었어요. 포토 지어주고 지어주고 막았는데요? 저 다섯이 한번 봐주실래요? 다섯이 질럿 제발. 아 근데 저도. 이래도 저우가 나쁘지 않아. 지금부터 4회초리 쬐면 돼서. 어 드론이라도. 아 근데 이 질럿이 방금 조금만 반응 잘해갖고 드론 두드러패기 했었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 끝날 뻔한 기회를 그나마 살렸네요. 아 근데 이래도 맞을려. 포세오 먹고. 어 이거 토스가 랑까미 한방 있을 것 같은데 깜깜이 한 번. 근데 김윤중이가 여기서 꼬라박으면 적어도 짜내기이기 때문에 잘 그렇죠. 꼬라박아야 돼요. 아 9시 돌리기인데 9시 돌리기. 아 9시 돌리기 모르나? 아 9시 돌리기 모르면 막아내면 큰일 나는데. 근데 여기서 한방 김윤중. 올인이죠. 아 이러면 올인이에요.
아니면 중간 딱 와야지. 아 근데 럴커가 너무 많아. 올인이야 올인이야 올인이야. 아 잠깐만 이거 아 엄청 어려워. 아니 올인이야 올인 올인. 살롱이 한 번. 잠깐만 럴커 없다. 잠깐만 이거 한 번 럴커 없어요? 잠깐만 한 번 있거든요? 중간 딱 막 지어오고 지어오고 지어 지어. 아, 지금 럴커 사이즈가 없어요. 럴커 사이즈 중간 딱 막 지어오면 좀 좀 좀 좀만 중간 딱 막 지어오면 이겨. 잠시만요. 캠. 아! 쪼! 잠시만요. 박지호 왔지. 박지호. 아, 근데 이게 너무 많아 히드라가. 근데 박지호가 왜? 아! 살롱이 살롱이만. 아, 살롱이 없네. 아. 이런 막히. 아, 근데 박지호 계속 왔어. 아, 근데 물량이 그러니까 김성대가 하이브를 안 가고 히드라 짜증이기 때문에 함부로 꼬라박아서는 안 됐는데 이게 꼬라박아서 두 게임이. 김성대 판단을 잘했네. 아 돌리는 것만 막았으면 되는데. 이거 막말로 저거가 지금 나가지 않는 해서 못 이기지. 저거가 막말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거 못 이겨요. 아 진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어. 아 너무 많아 지웠는데. 늦은 배럭 하면서 배 떠더라고 저거 보니까. 아 옛날 개념. 서치 늦게 하면서. 아 나 근데 너무 아프다. 아 조스바 씨발. 아니 아 제발 씨발 사다리 왜? 아 제발 왜 이래? 어 꺾였다. 어? 아 근데 그 오른쪽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저거? 어 위로 어? 아 좀 긴장돼. 아 왜 왼쪽으로 갔어 씨발. 아! 아 이거 난데? 아 씨발 김윤중이 보이는데? 아 제발. 아 지성이 또? 오! 아! 아쉽다 이거. 좋됐다. 오늘은 그래도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가지고 나팅 배럴 했는데 마지막 게임에서 또 아쉽게 지니까. 아니 근데 이게 연달아 CK를 두 번 졌지만 근데 깨달은 게 있어. 좋은 데이터를 얻었어. 본선부터는 교수전을 하잖아요. 예. 김윤중은 죽어도 안 버립니다. 아 그건 맞죠. 예 깨달았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진짜로 제 주지 걸고 약속할게요. 좋은 데이터 얻었어. 김윤중은 절대 큰 무대 안 보냅니다. 이 씨발 쓰레기 새끼.